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 교시는 예고해드린 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실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뭐 이것저것 주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분들 많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부터 시작해서. 주로 이제 뭐 부동산이나 주식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사실 이제 오해들 하시는 게 경제연구원은 잘 안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주식은.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그냥 끝내죠. 행복한 시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시간이 됩니까? 돈 따는 게 행복한 시간이겠죠. 네. 놀면 행복하다? 아니 돈 따는 거. 돈 따는 거요? 수익을 내면 행복한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드릴 말씀은 없고 아무튼 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말씀이군요. 요즘은 어떤 게 제일 관심거리세요? 그러니까 물론 제 질문도 많이 예. 있습니다만 그냥 인플레 우려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이게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네. 뭐 일시적인 현상이겠거니 생각했는데 뭐 앞에서도 아마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보면 예. 뭔가 인플레를 많이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각국 중앙은행들도 근데 겉으로 내놓고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단순히 이제 유동성 때문이라면 우리가 우려를 안 해도 되는데 유동성 때문에 최근에 어떤 원자재 가격 오르는 것 또는 전망치가 크게 지금 상향 조정되는 거 보면 유동성만으로는 그렇게 못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시장의 실물 경제 수요가 앞으로 인플레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그러면 예상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네. 결국은 그게 이제 주식 시장으로 이어지겠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실물 쪽에서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원자재 가격 오르고 물가 오르고 하는 게 네. 예사롭지 않다. 네, 그러니까 유동성만으로 오르는 것 같지는 절대 아니다. 유동성만으로 오른다는 건 혹시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려서. 네. 그러니까 그냥 막 석유를 괜히 사요? 그게 이제 유가 원자재 가격이 유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달러 퍼 배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럴당 달러. 예. 사실 원자재와 달러화의 교환 비율이에요. 근데 달러화가 풍부해지면 올라가겠죠 상대적으로. 네. 예. 단순히 그거는 이제 그래 유동성만으로 가격이 올랐던 거. 작년 하반기 뭐 그런 게 이제 유동성만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풀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그로 네. 인해서 연자재 가격이 달러 표시로 하면 올라가는. 네. 수요 공급과는 무관하게라도. 예. 근데 요즘은 그렇게 올라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거기 플러스 그다음에 시장의 실질적인 수요가 뭔가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입니다. 수요라면 물론 이제 당연히 코로나 락다운에서 벗어나면 기름 수요는 늘어날 텐데요. 네. 뭐 춥기도 했고 그동안 난방비도 네. 있었고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가 좀 더 걱정되세요? 예를 들어 이제 미국의 연준이 경제 성장률도 많이 높였거든요. 세계 각국이 지금 경제 성장률을 조금씩 올릴 것 같아요. 네. 그 전망치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올해 보통 주요 기관들의 평균치 보면 한 3.12 정도에 다 몰려 있는데 예. 그것도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요즘 많이 다들 올리고 있더군요. 예. 예. 그 올 성장률을 올린다는 건 그건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그럼 시장 수요가 생각보다 빨리 늘어난다는 거죠. 생각보다 그죠? 예. 생각보다. 예상보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물가가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 네,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실물 시장에서 그냥 우리는 바이러스로부터 조금씩 더 자유로워질 겁니다. 백신 덕분에 이거 말고. 백신이 컸던 것 같아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좀, 그러니까 그게 뭐 개도국은 아직 좀 접종이 안 되는데 선진국들은 좀 빠르게 접종되는 분위기고. 예. 그러면 올해 하반기쯤에는 뭐 완벽하게 집단 면역 아니더라도 확진자 수가 좀 많이 줄 거고. 네. 그러면 실물 경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예. 근데 주 실장님, 백신이 지난 뭐 이번 달에 초에 나왔다면, 네. 오 생각보다 백신 빨리 나왔네. 오 그러면 경제 성장을 좀 조정해야지 이게 될 텐데. 네. 백신 나온 것도 이제 꽤 오래 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제 와서 그게 오 이거 생각보다 백신 덕분에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이제 해요? 그게 과거 작년의 예를 보면 그 확진자가 확 늘었던 게 네. 저희 나라만 보더라도 겨울이거든요. 그렇죠. 여름에 조금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그거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러니까 겨울만 조심하면 되는데 이제 네, 겨울 네. 벗어났으니까 다음번에 조심할 겨울만 지금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때까지만 어떻게 경제가 버텨주고 뭐 그때쯤이면은 대부분 국가들이 집단 면역이 생길 것 같거든요. 겨울이 굉장히 관건이었다. 예. 원래 바이러스가 겨울에 강하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러면은 예. 뭐 조금 뭐 여전히 좀 어려운 산업들은 어렵겠지만 대부분들 그냥 올라가는 분위기 아닌가? 예. 예. 그런 생각들을 요새 좀 많이 가진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이 생각보다 그나마 괜찮았다. 예상보다 네.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네. 저희도 솔직히 충격이 좀 심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 쪽에서도. 근데 GDP가 생각보다 4분기가 예. 그렇게 많이는 안 빠졌어요. 그럼 겨울에 막 초토화될 줄 알았어요? 네. 뭐. 그러면 경제 성장률을 플러스로 보는 것도 좀 오버한 전망 아니었어요? 아, 올해 거요? 예, 올해 거. 지금 높이고 있지만 그 전에 것도. 죄송한데 자꾸 캐물어서 궁금해서 그래요. 아, 그 전에 거요? 작년 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깜짝 놀라고 있는 게 갑자기 이렇게 경기 전망이 좋아지는 게 우리 작년 겨울에 생각보다 나쁠 걸로 봤는데 네. 의외로 괜찮았기 때문이라면 그래서 많이 나쁠 거라고 보면 겨울에 뭐 이제 바이러스 폭풍이 일어날 거라는 뜻이었을 텐데 그러면 아 그래도 봄 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나마 그렇죠. 경제 성장률이 작년은 다 마이너스로 예상들 했고요. 작년 경제 성장률. 아, 작년은 그렇겠죠. 예. 그리고 올해 뜨는 거는 이제 작년 마이너스 되면 반드시 그 다음엔 플러스가 됩니다. 예.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예. 아 그렇군요. 생각보다 경기가 빨리 좋아지고 있다. 네. 그게 원자재가 상승, 물가 상승, 금리 상승의 원인이다. 예, 그리고 유동성도 아직 풀려 있고 계속되어 예. 있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경기가 그냥 좋아지는 겁니까? 우리 주식시장 잠깐 떼어놓고 생각하면 네. 경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좋아집니다. 네. 예. 우상향 트렌드일 것 같아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분위기 자체는 상반기까지 우상향. 예. 예. 분위기 자체는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방 리스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 여러 가지가 뭐 짜잘한 것들은 있겠지만 네. 경제를 밑으로 땡길 만한 그런 큰 요인들은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당연히 작년에는 나빴으니까 작년 대비 올해는 당연히 좋을 텐데 그 좋은 수준이라는 게 코로나가 없었던 수준의 GDP. 네. 거기까지는 아직 못 따라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까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만 보면 이제 -1% 작년이 올해가 저희가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데도 +3%거든요. 예. 두 개를 단순 평균 내면은 이제 +1%거든요. 예. +1%는 좋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잔재 성장률을 평균적인 성장률 한 2% 정도 봤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것보다는 나쁜 수준이죠. 예, 올해 연간으로 본다면. 올해도 그렇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올해 +3을 3% 초중반 되고 이제 내년에는 2%대. 2%대. 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준으로. 근데 네. 2%대 낮아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꽤 오래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 예. 그러면 그 숫자는 제가 잘 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을 시절 정도까지는 곧 간다는 뜻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때보다 더 좋아진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기업 실적도 그때보다 좋아진다 그러고 네. 주가도 이미 그보다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히려 경제의 보약이었던 건가? 그 정도 수준까지인가? 아니면 그냥 회복 정도인 예, 건가?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여기 이제 신과 함께 나온 게 2019년 12월? 예. 그게 이제 코로나가 아직 터지기 전이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경제가 제가 나쁘다고 평가를 했었어요. 2019년을. 네. 그리고 이제 2020년은 더 나빠지는 추세일 거다. 그 가장 큰 이유가 그때는 코로나라는 단어도 몰랐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나빠질 줄은 저도 몰랐고 예. 안 그래도 나빠질 추세였다. 예, 그게 예. 왜냐하면은 2019년 초반에 그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엄청 심했어요. 네. 그래갖고 2019년에 우리가 수출이 다 마이너스가 나버렸거든요. 그 영향 때문에 2020년에도 단순히 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우리 수출이 나쁜 것보다 세계 경제 자체도 떨어지는 분위기였고 그런 걸로 해서. 요지는 뭐냐 2019년도 나쁜 수준이었는데 네. 워낙 나빴는데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 더 나빠졌고 더 나빴고 안 그래도 나쁠 예정이었는데 예. 예. 그러니까 2년 연속 나쁜 거였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반등 속도가 의외로 빠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코로나 없었더라도 예 없었더라도 빠를 수도 있었는데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눌림 효과라고 할까요? 한번 크게 충격을 줬던 게. 좀 경기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는 건 뭔가 몇 년간의 불황이 누적돼서 네. 설비 투자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공급도 위축되고 하던 게 이제 아파트 시장도 그런데 한동안 안 짓고 나면 또 수요 대비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 올라가듯이 예. 설비 같은 것도 그래서 결국은 내버려뒀어도 2020년 바닥 찍고 2021년은 턴어라운드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들어갔다가 반등하는 그 용수철까지 더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는 예, 거군요. 그러니 그렇죠.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아진다고 해서 이상할 거 아니다. 이상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을 2019년 예를 많이 드시는데 2019년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나. 네. 2019년을 넘어간다고 해서 그게 전혀 이상한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 정상적인 회복 속도를 타는 것이다. 네. 코로나는 뭐 충격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럼 이 사이클은 꽤 오래 간다고 보시겠네요? 이건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유동성을 풀어놨고 이게 이제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면 페드가 얼마나 이제 마이크로하게 통화 정책을 그러니까 통화를 흡수할 건가 그 능력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충격을 안 주면서 통화를 천천히 흡수하면 상당히 사이클은 오래 가는데. 네. 중앙은행이 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 이름이 실수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신과 함께이지만 신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대부분. 예. 예. 그러니까 경기 회복 속도를 너무 판단을 잘못해서 빠르게 흡수하거나 아니면 느리게 흡수하거나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사이클이 얼마나 갈지는. 적어도 그럼 그 사이클이 유지되려면 현재 연준의 스탠스는 유지되어줘야 되는데 네. 그 말씀이죠? 지금 스탠스가 이제 통화 확장이잖아요, 아직은. 예. 그거를 유지한다고도 또 말을 못해요. 갑자기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면 이제 또 유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버블 키우는 거니까 오히려. 예. 아무튼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변수는 연준이 빠르게 생각보다 빠르게. 유동성 흡수에 나서는 그 이벤트가 제일 걱정이다. 예, 그거는 심각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오판을 너무 빠르게 경기 회복 속도보다 너무 빠르게 유동성을 흡수를 해버리면 좀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올리는 거 괜찮아. 그러나 이거보다 더 올리면 그게 오판이야라고 보시는 연준은 결국 기준금리 건드리는 거니까. 네. 어느 정도까지 올리는 것까지는 이 회복 속도는. 감당해낼 수 있다. 야, 이게 너무 좀 구체적인 질문인가요? 지금 그렇죠. 하한 제로 상한 0.25니까. 네. 0.5까지는 저는 올해는 괜찮을 것 같아요. 0.5까지. 한 번 올리는 것까지? 아, 두 번이 되겠죠. 두 번. 예. 예. 근데
상반기는 절대 아니고요. 예. 하반기 상황 봐서 0.5까지 네. 내려도 아 올려도, 올려도 그렇게 시장이나 경제에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주가는 예. 다른 영역이고. 예예. 알겠습니다. 주가는 뭐 잘 안 들여다본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것도 일종의 시장의 일부니까요. 네. 주식이 내리면 그게 또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 변수가 아닐 수는 없는데. 네. 요즘 주식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 아니면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했던 것 네. 전반적으로 쭉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주식 시장은 제가 전반적으로는 절대 안 지켜봤고요. 가끔 이제 뉴스에 뜨면은 뭔 일이 있었지 하고 보는데 네. 그때 다시 또 이제 그때 신과 함께 나왔을 때가 그때 기억으로 코스피가 아마 2000 내외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마 3000 초반? 네, 그렇습니다. 예. 50%가 올랐죠? 그렇죠. 네. 예. 뭐 수익률이 저점 대비해서는 예. 더 많이 올랐고요. 예. 50%면 2019년 나쁘다는 걸 감안했을 때 적절한 것 같아요. 예, 2019년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았던 상황이니까. 2019년에 미중만 안 싸웠으면 예, 예. 이전에 3천 갔을. 예. 그러니까 3천 정도면은 적절한 것 같은데. 이제 물어보시는 건 3천이 적절한가보다는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게 궁금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질문은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뭐 적절한 아니, 과도하게 올라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3천에서 4천 쪽으로 더 움직이는 건 제가 보기엔 실물하고 너무 괴리가 큰 것 같아요. 그렇게 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거는 아마 실물경제 사이클이 좀 장기화되고 우리가 우려했던 연준이 실수 미스윙하는 그런 것만 없다면은 장기 사이클이 된다면 뭐 4천까지도 갈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냥 3천 정도?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물론 주관이죠, 뭐 그거는. 아. 그러면은 이제 3천 깨고 밑으로 갈 건가? 예. 그거는 엄청 큰 경제적 경제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근데 그런 리스크는 지금은 저희가 좀 찾아보기 어렵다고 봐요. 3천 그렇게 되려면 3천 정도가 현재 펀더멘털에 비해 과하지 않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저도 왜 코로나 이전 주가 지수보다 더 올랐네 예. 미쳤나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건 그 근거가 있으실 텐데 네 그게 뭔지 좀 알려줘. 우리도 안심을 하죠. 2019년 경제 상황은 워낙 나빴기 때문에 예. 2019년의 주가 지수와 지금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거보다 오른 건 당연하다. 예, 당연하다. 예. 그리고 코로나가 없었으면 아마 조금 헤매다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하반기쯤에는 세계 경제가 좀 살아나면서 예. 좀 주까지 좋은 방향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주식이 좀 더 다른 시장 대비 뭐 크게 많이 선방한 건 아닙니다만 올해 초에도 오르고 했던 게 기업 실적이 특히 좋았던 게 코로나 수혜를 우리나라는 좀 받았다. 대만, 뭐 중국. 인도까지 더하면 이렇게 해서 예. 그게 앞으로도 이어질 거냐 아닐 거냐는 이제 세계 경기가 풀리느냐는 좀 다른 질문입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주로 이제 반도체 쪽이었죠 아마 그죠? 주식시장을 선도했던 게 반도체 수요는 계속 좋다고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아마 거기에 좀 따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다른 산업들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중화학공업 쪽은 솔직히 저도 잘 뭐 개선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철강 아직 좀 죽쓰고 있고 유화도 좀 힘든 것 같고 근데 유화는 또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거기도 바로 이제 개선이 돼버리니까 예. 예. 뭐 좋아지는 것 같고 자동차는 글쎄요. 예. 자동차는 좀 의문입니다. 그건 왜요? 좋다고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예. 지금 전기차 쪽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도 구조 방향이. 예예. 예. 예. 근데 솔직히 우리 자동차 전기차 쪽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좋게 평가를 많이들 하시는데, 네.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만한 수준인가 개인적으로는 예 아닐 것 같아요. 너무 늦게 그런 들어갔고. 걱정이 드시는 포인트가 있으실 텐데. 예, 그러니까 너무 뭐예요? 늦게 들어갔어요. 전기차 시장에. 시장에? 예, 너무 늦게 들어갔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전기차 쪽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고 예. 물론 이제 우리 기업들의 장점이죠. 쫓아가는 거 정말 잘합니다. 예. 잘하는데 그게 짧은 시간 안에 될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많이 앞서갑니다만 네. 나머지야 뭐 우리나 그들이나 전기차 수준은 비슷하거나 우리가 좀 낫다는 이야기도 현대차에서는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수출하기는 쉽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가 중국 시장에 전기차를 팔 수 있을까? 물론 뭐 가져가는데 아, 예. 다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 현재 수출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유지될까? 네. 그러니까 주력 시장은 우리가 미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인데요. 예. 중국 시장은 못 들어가요. 그 전에 휘발유차, 경유차는 팔았지만 예. 이미 중국 기업들이 너무 앞서가고 있고 또 역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가격 경쟁력이거든요. 네. 예, 만들 것 같고 미국 시장은 과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예. 지금은 들어가서 7, 8% 뭐 하잖아요, 점유율. 예, 하죠.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시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미국 시장도. 그러니까 전기차로 더. 바꾸인 게 그 이유가 될까요? 글쎄요.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우리가 들어가서 마켓 시어를 높이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 그 말씀. 워낙 글로벌 기업들이 뭐 많이 들어가 있기 그건 때문에 늘 그래왔죠. 예. 예. 한계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 내수 시장으로 버텨야 되는데 우리 내수 시장이 이게 생각보다 큰 시장은 또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가 오면 그동안 우리나라 차가 갖고 있었던 경쟁력, 뭐 일종의 뭐 가격 경쟁력, 실용성 이런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게 오히려 희석될 거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다 실용적이니까 나오는 차들이. 예. 그러니까 아니 또 오해들 하실 것 같아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니요, 뭐 다 개인 의견이죠. 의견이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솔깃하게 들리거나 새로우면 더 귀 기울이는 것이고. 예. 그래서 뭐 주력 산업 쪽에서는 반도체 빼놓고는 사실 지금 좋아 보이는 업적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지금은 예. 반도체는 많이 좋아질 걸까요? 많이 좋아진다는 폭에 대해서는 자신 없는데. 네.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고 제가 사이클이 좀 길어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 예. 수요는 늘어나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는 빨리 회복을 할 겁니다. 안 그래도 회복할 분위기였고 네. 코로나의 반등도 생각보다 괜찮아서 뭐 코로나 없었던 걸로 칠 만큼은 당연히 반등할 테니 더 반등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설명 주셨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원래 세계 경제 좋으면 같이 좋아지는 경제인데 네. 그럴까요? 그러면 그렇게 보세요? 분명히 저희도 좋아지는 방향 쪽으로 가는데 지금 올해만 놓고 보면 수출은 되게 좋거든요. 네. 예. 근데 내수 서비스 쪽은 여전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도 일부 대면 업종들 예. 그런 쪽은 우리가 GDP를 계산할 때 이제 뭐 소비 투자 순수출 이걸로 따지기도 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뭐 제조업 서비스 건설업 이렇게 생산 쪽에서 따지는데 수출 제조업 쪽 비중이 저희가 30%가 채 안 됩니다. 전체 산업에서 예, 전체 예. GDP에서 서비스업이 한 50%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한국 경제 방향성은 수출은 이제 고만고만하게 좋아지는데 서비스업이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서비스업 비중이 많이 올라간 겁니까? 그렇죠. 한 뭐 10년 전, 20년 전 정도 분명히 예, 올라가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서비스업이 얼마나 좋아질까라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좀 늦죠 지금 백신 접종이 다른 예, 나라보다. 예. 그게 백신 접종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올해 내년은 예, 상반기 어쩌면 하반기도 우리 서비스업은 그렇게 좋아지진 않을 것 같다. 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성장 속도나 회복 속도는 다른 뭐 미국이나 앞서가는 나라보다 조금은 좀 뒤처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 성장률은 그렇고 그거는 이제 내수가 덜 살아나서 그럴 네. 것이고 선진국의 내수 경기의 반등은 우리보다는 빠를 것이고 훨씬 빠를 겁니다. 유럽도 네 거기도 백신 빨리니까요. 그럼요. 예. 그러면 미국 유럽에 수출하는 수출 제조업들은 좋아지죠. 좋을 예, 것이고 당연히 좋죠. 그럼 투자도 그쪽에 포커스를 좀 더 좁혀서 맞춰야 된다는 뜻이네요. 네. 주식 투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투자는 그럼 주식 투자 있는데 그건 질문드렸고 부동산 투자는 다 막혔고. 네. 그럼 비트코인은 혹시 관심 있으십니까?
아, 비트코인요? 저번에 네. 무슨 회의 참석하면서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들 게 있었는데. 아, 네. 아,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가상화폐들 보니까 수익률이 제일 좋은 게 그쪽이더라고요, 오히려 주식보다는. 요즘요? 예. 예. 그렇죠. 어, 코로나 때 많이 빠졌던 시기가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비슷한데. 네. 한 4배 올랐더라고요? 네. 주식보다는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더 수익률이 훨씬 좋았죠. 예. 어, 알았으면 당연히 아, 그럼 알았으면 저도 했을 텐데. 여쭙는 건 그런 흐름이 네. 지금은 아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거가 저렇게 오르는 건 거품의 징조입니다 하는 네. 분도 있고 네. 원래 자산을 저장하는 그 수단의 투자는 원래 그런 거고요. 그런 게 어디 한둘입니까 주변에. 네. 특히 뭔가 이쪽이 큰 손 기관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오히려 더 자리 잡을 겁니다 하는 분들도 네. 있죠. 그럼요. 그냥 그 개인적인 생각을 여쭙습니다. 일단 경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예. 그 가상화폐랑 말도 안 되는 건데 요새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이아몬드가 물론 이제 뭐 공업용 다이아몬드에서 뭐. 예. 뭐 딱딱한 거 자르기 좋아하는 그런 이제 가치는 있지만 다이아몬드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렇죠. 예. 없지 금, 않겠으나. 예. 금도 물론 금도 이제 어딘가 쓰겠죠. 근데 금이 과연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냥 제 입장에서 보면요. 다이아몬드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데 네. 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아내분, 여자친구가 아, 그들이 좋아하기 그럼, 때문에 아, 그럼요, 매우 예, 가치 그럼요, 있습니다. 그럼요. 아주 가치 있거든요. 그렇다면 네. 우리가 가상화폐를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무 가치도 없는데 다만 희소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부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 우리가 그거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어. 그래서 많이 빠지면 사세요. 아마 저는 아, 가치는 저는 예. 없는데 예. 동의하시지만 어, 그게 다 다이아몬드 같은 거다 그런 거죠. 어. 그렇죠. 예. 재밌습니다. 예. 알겠어요. 오늘은 정해진 시간이 여기까지라서 되게 재밌는데요. 예. 여기까지만 듣고 또 한번 적당한 시점에 모시겠습니다. 앞으로는 경제 지표 딱 하나만 보라고 하면 뭐 좀 보는 게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것만 여쭤볼게요. 어떤 걸 제일 중시하시는지 궁금해서. 지금은 이제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하는 동향지 순환 변동치를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월마다 발표하고 네. 또 이제 선행지수도 같이 발표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경제 어떤 회복의 폭은 못 알려주지만 방향성만은 네. 그 지표가 최근에 좀 맞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깊게 보시면 아무래도 좀 참고가 되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예. 그게 이제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 건지를 다 경제지표들 모아놓고 종합시켜놓은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실장과 함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세계를 한 바퀴 다 도는 느낌이네요. 알겠습니다. 의문이 하나 풀려서 저는 고마워요. 두 개 풀렸네요. 하나는 아니 코로나가 지나갔다고 왜 그렇게 경제가 더 좋아집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가 경제의 약이면 뭐 매번 이러면 경제는 살겠네요 라는 생각까지 갖고 있었는데 그 전에도 이미 한동안 안 좋았던 시절이 누적돼서 안 그래도 용수철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꽤 정리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가치 없는 것도 다른 사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면 올라갑니다. 다이아몬드 나는 안 좋아하지만 아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매우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